안녕, 안녕하세요. 시나투입니다. 오늘은 제가 방 정리를 하면서 발견한 저희 집 토끼 인형들을 모아봤어요. 에스터 러브스유의 버니 인형 아시죠? 그 인형들 저한테 푹 빠져가지고 직구로 꽤 많이 데리고 왔었거든요. 그 인형들을 제가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저도 제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한번 볼게요. 먼저 이 박스에 인형들을 제가 넣어놨어요. 자, 한번 봅시다. 요 안에 뭐가 있는지. 짠짠. 어? 자, 여기에는 제가 봤더니 내가 토끼 얼굴 있다고 했잖아. 요거 진짜지? 내 말 맞지? 자, 하나씩 다 꺼내고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할게요. 여기 없네요. 일단은 요만큼 토끼 무덤이 쌓였고요. 그 다음에 요 토끼? 네? 신발 토끼 여기. 보라 토끼. 얘는 완전 거대 토끼. 그 다음에 끝나지 않았어. 여기 또 있습니다. 파란 토끼. 핑크 토끼. 핑크도 있어? 꺼내주세요. 오케이. 나는 엄마 좋아하는 사람이 알았지? 괴롭히는 거 아니고? 이렇게 그렇구나. 지금 이렇게 토끼들을 그래. 고마워. 이렇게 토끼들을 꺼냈어요. 그러면 한번 토끼들을 줄을 맞춰보겠습니다. 토끼들을 한 명씩 줄을 세우고 있어요. 자, 저희 집 토끼들을 모두 줄을 세웠습니다. 좀 가만히 있어줄래? 춤추지 않고. 자, 일단은 좀 힘드네요. 자,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얘가 에스터 러브스유 1탄 토끼예요. 일단은 얘는 제가 알기로 요거랑 연보라색, 그 다음에 핑크 색상 이렇게 세 종류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1탄이랑 얘도 2탄, 2탄까지 눈이 요렇게 생겼었어요. 약간 요렇게 말똥말똥한 눈. 근데 자, 보시면 3탄부터는 얘네 눈에 이렇게 물결 표시가 나기 시작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1탄이랑 2탄 옛날 아이들 그 얼굴이 더 귀여운 것 같더라고요. 좀 더 말똥해 보여서 그런가? 제가 가진 에스터 러브스유 버니 인형들은 다 위고 제품이에요. 위고랑 에스터 킴이랑 콜라보한 버니 인형이고요. 1탄이 몸집이 제일 커요. 자, 이렇게 보시면 키가 제일 크죠? 털이 진짜 엄청 보들보들하고 이 귀는 철사가 들어있어가지고 귀 모양은 이렇게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공단. 그리고 얘네는 배낭이에요. 3탄부터인가? 이제 그냥 인형으로 나오더라고요. 배낭으로 한다고. 여기 안에 조교님 열어주세요. 자, 이렇게 물건을 넣을 수 있고요. 다시 닫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따가 조교를 시켜서 이걸 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으로 배낭이네요. 네, 배낭이에요. 제가 처음으로 직구에 도전을 하게 되었던 계기가 된 요 아이들. 파란 눈에 요 토끼. 얘네도 다 배낭이에요. 배낭인데 크기가 조금 작아졌어요. 핑크색에 초록눈, 얘는 파랑눈. 너무 귀엽지 않나요? 얘네 진짜 이때 완전 푹 빠졌었어요. 검정색 눈에 파란 토끼. 그다음에 이렇게 미니 인형으로 나왔더라고요. 이때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저는 항상 이 배낭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보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작은 미니 사이즈로 나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요 아이는 그 배낭에 얘랑 쌍둥이에요.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미니 사이즈 인형이라서 휴대하기도 좋고 되게 만족스러운 아이예요. 이 아이도 이렇게 세 종류로 나왔어요. 얘는 그냥 안 뜯었어요. 얘네들도 다 새 건데 지금 사진 찍으려고 한 번씩 뜯어본 거예요. 핑크색. 그 에스터 러브스유 버니 인형을 보시면 항상 애들이 털이 하도 복실복실해가지고 눈곱이 막 털에 파묻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털은 좀 이렇게 만져주시면 금방 눈곱이 예쁘게 잘 보인답니다. 여기 코랑 숨어있죠. 짠. 숨어있지? 웃고 있지, 토끼? 메롱하고 있어. 그리고 이 아이가 3탄인지 4탄인지 지금 헷갈리는데 이 아이는 최근 그나마 이 중에서 제일 최근 아이고 그 다음에 콜라보는 제가 구입하지 않았거든요. 얘 때부터 이제 눈에 이렇게 물결 무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얘는 연보라색. 1탄에서 연보라색 큰 인형이 되게 인기였어요. 그리고 연보라색이 이때 처음 또 다시 나왔는데 색감 되게 예쁘죠. 색상이 너무 예쁘다. 그리고 열쇠고리. 열쇠고리들도 되게 귀여워요. 열쇠고리들 핑크 요거랑 세트예요. 세트.
화이트. 지금 코랑 입이 안 보여요, 털에 묻혀서. 이거는 제일 제가 최근에 산, 그나마 최근에 산. 얘네는 뒤에 보면은 한번 뜯어볼게요. 조금만 기다리면 니도 오면 싫어해. 요렇게 교통카드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다닐 수 있게 이런 기능이 생겼더라고요. 진짜 빡빡해서 카드 한 장 겨우 들어갈까 말까? 장식적인 게 크네요. 요런 거는 1,590엔이네요. 자, 이제 신발을 보겠습니다. 자, 저기 오세요. 바로 오세요. 짠! 이것도 너무 귀여운 슬리퍼. 코랑 입이 안 보여. 자, 얘네는 여기에 공단이 없어요. 이렇게 폭신폭신한 슬리퍼고요. 자, 한번 신어보세요. 네. 조교, 빨리 넣으세요. 우와, 진짜 딱. 자, 이쪽도 넣으세요. 짜잔. 귀엽죠? 아, 귀엽습니다. 잠깐만요. 네, 귀엽습니다. 자, 이렇게. 슬리퍼는 이렇게 생겼어요. 벗어요? 네, 벗으세요. 퍼플색도 더 신어야 되지 않을까요? 퍼플색도 한번 신어봅시다. 자, 요거는 이제 물결 모양으로 눈이 바뀌고 나서. 자, 발 좀 빌려주세요. 쪽. 슥. 자, 느낌이 어떠세요? 조금 좀 안 좋아. 네. 안 좋아요? 아, 귀여운 토끼. 통통한 토끼입니다. 얘네 진짜 폭실폭실해요. 그리고 항상 작아에 주의하세요. 이 에스터 러브스유가 정말 작아 제품이 많거든요. 자, 이제 벗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조교의 시범이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요 토끼 가방을 내복. 두둥두둥. 자, 준비하세요. 네. 자, 지금 우리 조교가 가방을 맸어요. 어떠세요? 좋아요. 자, 이 정도 크기입니다. 그럼 다음 제일 큰 가방을 한번 매볼게요. 자, 이번에는 제일 큰 가방을 매봤어요. 짠! 이렇게 토끼 가방이 크답니다. 정말 정말 크죠? 1탄 토끼 가방이 제일 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